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군과 경찰이 이어서 이제 코로나는 이제 여의도 국회까지 침투를 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등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교총 회장과 국회 토론회에 동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론 아직 코로나 확진 바이러스가 국회에 침투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재철 원내대표께서 지금 그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선제적 조치로 긴급하게 위원총회도 취소하고 국회 본회의를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7시 7분이니까 1시간 전부터 위원장님 지금 국회가 폐쇄됐는데 무려 뭐 39시간 뭐 만 이틀 가까이를 지금 국회를 문을 닫는 셈이네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그 지난 19일 날요.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 주최로 해서 이제 사립학교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어요. 한국교총 그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서 각 사립학교 교장들 한 400여 명이 참석한 그 어떤 토론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이렇게 이제 참석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윤수 지금 교총 회장이 부인이 그 부산에서 신천지 관련된 사람과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과 딸이 먼저 이제 감염이 됐고 본인도 이제 감염이 된 겁니다. 그 사실이 이제 뒤늦게 통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결국 접촉했던 사람들이 바로 심 원내대표와 지금 이 세 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가서 자가 격리가 됐고 지금 일단 검체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내일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오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 내일 오전이면 확진인지 아닌지 그렇죠. 양성인지 음성인지 심재철 원내대표 알게 되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회가 왜냐하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 그 이후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지금 폐쇄를 하고 24시간 동안 방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심재철 원내대표를 취재했던 기자들마저도 지금 다 회사에 못 들어오고 맞아요. 지금 격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어제 오늘 오늘하고 내일하고 지금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거든요. 예.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25일 이후로 취소가 됐고 만약에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뭐 음성으로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오늘 있을 국회 대정부 질문까지 사상 초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여의도 국회마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로운 게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 국회에서는 4월 총선을 연기하자는 일부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총선 연기도 저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고당 방문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런 주장도 있지만 네. 반대편에서는 김상희 변호사님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렀다. 절대 안 된다. 팽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무증상 감염이거든요. 좀 아까 제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 들었는데 이걸 봉쇄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제가 큰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봉쇄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맞춰서 뭐 선거를 연기하든 하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봉쇄정책으로 못 막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의료체계 개편을 통해서 완화정책으로 간다면 선거 연기를 할 이유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대책들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왜냐하면 국민이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 권리 그리고 그거에 맞춰 투표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선관위가 됐든 당국에서는 대책을 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당 간 합의를 통해서 TV 토론이나 온라인 토론의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그 홍보할 수 있는 그 공간과 후보 간 서면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국민이 알 권리를 좀 더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빨리 합의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4월 총선 연기론에 청와대는 검토한 법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댓글 한번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사협회가 6번이나 막아라 막아라 했는데 정부는 우리 국민보다 중국이 더 중요한가? 예. 세월호 때는 구원파의 책임 돌리기, 코로나 때는 신천지의 책임 돌리기냐 뭐 물음표를 달긴 했습니다. 예.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중국이 한국 나무를 한다는데 분노가 치민다. 이 와중에 힘을 모아야지 정부 탓만 하냐 고생하는 질병관리본부에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 볼까요? 자발적 자가격리 월세 깎아준 건물주 똘똘 뭉친 대구 시민들 자랑스럽다라는 댓글까지 만나봤는데 지금 보시는 저 마지막 댓글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